오늘 노컷 뉴스 2024년도 5월 14일 기사입니다. 윤 저출생 수석의 워킹맘 검토 경력 단절 모친 사연 언급이라는 기사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지시하면서 인성과 관련 저출생 문제를 더 체감하고 인식할 뿐이 좋지 않겠냐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됐던 모친의 사연을 언급한 것으로 14일 전해졌습니다.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일을 하는 워킹맘이 저출생 문제를 더 이해할 수 있고 초대 저출생 수석에 적합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됩니다.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에게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지시하면서 인선과 관련한 당부를 또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인선의 최우선 순위로 저출생 문제를 더 체감하고 인식할 뿐이 좋지 않겠냐며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러면서 참모들에게 모친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가 1960년대 자신과 여동생 윤신원 씨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말했다고 합니다. 모친이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결국 교수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생각이 들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초대 저출생 수석의 자연스레 워킹맘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워킹맘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더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맞죠. 아이를 낳고 싶어도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직장에 왔을 때는 단절료로서 여러 가지 뭐 임금이라든지 또는 눈치도 보이고 또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단절료로서 고통이나 어려움이 뒤따르죠.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는 걸 꺼려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출생 수석실이 신설되면 해당 업무는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예정이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생각한다며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라고 말했습니다. 했는데 참 다른 정부와 달리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저출산에 대한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.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민 게 아니라 지금 이때 놓치면 안 된다 그런 급박한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윤석열 그 집안이 엄청 바르게 잘 자란 인물이에요. 윤석열 대통령이. 그 아버지도 훌륭하신 분이시죠. 그 연세대 명예 교수로 또 별세하셨는데 참 그 자녀를 반듯하게 잘 키우셨죠.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화여대 교수로 아버지는 연세대 교수고 그 또 어머니는 이화여대 교수고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엘리트 부모를 두고 그 밑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엄하게 너무 큰 나무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부친에 대해서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 또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그 참 이화여대 교수라는 화려한 직장을 내려놓고 두 자녀를 키우면서 자기를 위해서 어머니 그 이화여대 교수를 그만두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,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죠. 우리가 겉멋으로 보는 것하고 달리 윤석열 그 대통령이 인간적인 부분이 많아요. 한 번도 뭐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이제 워킹맘들의 어려움을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한 윤 대통령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는 그 워킹맘들이 다시 애를 낳고 들어갔을 때 그 사회에서 차별 직장이나 사회에서 차별당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
뽑으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 저출산에 대한 그 수석 저출생 수석실을 설치하면서 그런 적임자를 한 뽑으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네요. 아주 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의 부모를 두고 또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아서 보기에는 반듯해요. 뭐 다른 그 뭐 옛날에 그 전에도 대통령 후보들하고는 좀 차별이 날 정도로 또 순수한 부분도 있고 참 오늘 이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노컷 뉴스 2024년도 5월 14일 기사 윤 저출생 수석의 워킹맘 검토 경력 단절 모친 사연 언급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